간암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 또 다양한 치료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네. 앞서 간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깝게도 재발률이 조금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재발을 하는지 또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간암 재발 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암은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암이 완치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병등 간에서 또 다시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 절제술 후에 5년 내 50에서 70%에서 그러니까 반 이상에서 재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따라서 간암에 대해서 치료를 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원인이 되는 만성 간질환을 잘 조절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서의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는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암에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간암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주의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방법과 그리고 빨리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성 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위험 인자를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간암의 위험 인자를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비형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은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시고요. 신생아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칫솔이나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금연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 균형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벌써 만성 간질환 환자로 진행이 됐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제 더 진행되지는 않는지 간 경변증의 합병증이 있는지 생기지는 않는지, 간암이 발생되지는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경우에 따라서는 CT 혹은 MRI를 시행을 하고 혈액검사도 같이 적어도 6개월마다 진행을 해서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만성 간질환 자체의 관리를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고 금주하시고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